그렇게 돼. 이거 여기 이제 강된장, 호박잎, 그리고 멸치가루, 뭐 다시마가루 다 넣고 대박. 또 밍밍할까봐 총각김치까지 좀 넣었어. 그리고 엄마 손맛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화이팅! 잘 먹었습니다. 집 알아요. 집 안다고? 저 아는 사람 집이에요. 너 아는 사람 집이라고? 예, 저 친한 야, 여기 네. 남자 배우면 잘생겼겠는데? 잘생겼죠, 형. 안녕하세요. 어? 형님! 뭐야? 저 시윤이에요. 문 좀 열어주세요. 열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민이 메이크업을. 그냥 예전보다 얼굴이 좀 타서. 나하고 있을 때 나한테만 좀 집중해줄 수 없나? 결혼하자는 거야. 다다음 주 토요일 3시에. 김지훈이라는 사람을 좀 봅시다 먼저. 앉읍시다, 앉읍시다. 일단은 뭐 뉴트럴지만 우리 오니까 여기 딱 세트에 일단 채팅상으로 이걸 걸어놨 거야. 다른 분이잖아. 너무 이건 본인 말로는 아니 아, 또 이 아니 지훈 씨. 네. 완전 나를 앉았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. 앉아서 여기다가 빵스를 못해요. 그래 빵스를 페인팅은 좀 안 돼. 아니 여기 아니, 안 보이게 놔뒀다. 아니 유연한 거고 다. 아니 그렇게 알면서. 안 말랐어 안 말랐어. 아니 아직 안 말랐다고. 아니 아직 안 말랐다고. 인간적이다. 아 좋다. 우리 집 안 그래요 원래. 아 저희 집이 원래 사람 없으면 에어컨을 안 켜요. 그래. 습해가지고 빨래가 잘 안 말라 진짜로. 진짜. 아 진짜 매력 있네. 왜 이렇게 막 배치러요? 야, 저 식당에 들어와봐. 아이고, 참 이봐라, 이봐.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. 곰팡이 쓰러지다. 이거 안 먹어가지고 이봐라. 에이, 복숭아가? 지훈이가 이러고 살아요. 아이고. 이거 어디서 샀어요? 네 냉장고에 있던 거야. 아, 진짜요? 그러니까요. 어디, 아닌데? 너 원래 빈티지 좋아하니? 저 혼자 사는 사람들. 햄이요, 햄, 햄. 아이고. 여기 보니까 뭐 이봐라 다 요 형님 다 이거 그거야. 저번 주 토니 집하고 다를 게 없네.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. 치즈. 아이고 똑같아요. 저번 주 토니 집이랑 똑같아. 똑같아 이런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. 그냥 뭐 평소에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드라마 같은 걸 한번 시작을 하면 여유가 안 생겨서 잘 못 하니까 사놓긴 했죠. 김지우 씨 식습관에 실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역시 건강에 관련된 비타민들. 이게 오늘 독거 소스. 혼자 사는 분들이 그거 필수죠 이거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운동할 때 먹는 단백질 종류거든요. 네. 네. 촬영하느라고 요즘에 많이 못하니까 단백질 좀 빠져나갈까봐 그냥 좀 보충을 해주는 건강 보조식품을 또 굉장히 의지하네. 남자 연예인들은 이게 필수인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신명이 있잖아. 혼자 살잖아요. 뭐 냉장고에 있다가 닭가슴살 넣어봐. 야, 닭가슴살이야. 다 닭이야?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닭가슴살, 고구마, 뭐 야채, 과일 이 정도로 탄수화물 거의 안 먹어요. 닭고기 정도로. 야, 저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렸던 저 함박스테이크 있네. 어떤 거? 이거 어디 산 건데 그럼? 인터넷. 인터넷에서 주로. 밥도 인터넷에서 사요? 요즘엔 인터넷에요. 없는 게 없어요. 저기는. 저거 최근에 산 겁니까 이거? 아직 뜯지도 않은 상품 있어요. 이거는 인터넷? 이거는 갑자기 특가로 나온 거예요. 얼마인데, 원래 얼마인데 얼마에 나왔어요? 이게 한 4만 얼마짜리인데 4만 얼마짜리인데? 만 원대 초반? 아무튼 그걸 본 순간 장바구니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으세요. 근데요 진짜 한번 이게 해보 버릇이 들잖아요? 그럼 귀찮아서 못 나가요. 오늘 하루만 한 거예요? 아니, 하나씩 까봅시다 이거. 엄청 많아. 하나 뜯어봅시다 일단. 봅시다. 아 이거는 지금 어떤 맛에 지금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? 아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게 뭐 어머니의 그리움이 담긴 그런 음식 만들어 주신 거예요. 그거 다 가져왔어요 저희가. 아 그러니까 엄마랑 지금 떨어져 산 지 얼마나 됐어요? 제가 나와서 한 5년 넘어서 한 6,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아 이거 먹고 그래요. 엄마가 해준 그 손맛 중에 뭐가 제일 그리워요? 갈비찜, 갈비찜. 갈비찜, 갈비찜. 아이고. 아 뭘 또 갈비찜이야. 아니 뭐 갈비찜이야. 아니 집에 얼마 있는데 왜 그래. 아니 이만 씨 뭘 짜요. 아 내가 먹고 싶다고요. 아 내가 먹고 싶다고요.
대충 그걸로 우리 때우려고 했잖아. 쉽지 않은데요, 형.